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.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%에서 100%로 대폭 올립니다. 철강 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%로,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관세는 50%로 각각 상향 조정합니다.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선 시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.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, 한화 약 24조 6,510억 원 규모입니다.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%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%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%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